자, 일단 우리가 비문학 들어가는 첫 시간이니까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시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소설, 수필, 국문학, 문학 쪽은 마인드맵 분석법을 다 배웠죠. 이번엔 비문학 마인드맵 분석법이야. 얘들아, 인문 마인드맵 분석법, 사회 마인드맵 분석,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문학은 퉁쳐서 이거 하나로 모든 지문을 다 분석 정리합니다. 알겠죠? 네 가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세 가지가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묻죠. 그 다음 네 번째, 글의 구조 파악. 네 번째는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독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소. 알겠죠? 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화자, 즉 주인공을 파악하는 거였고, 소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심 인물을 파악하는 거였죠. 다 똑같은 거야. 모든 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인공을 찾는 겁니다. 근데 비문학 지문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중심 화자라고 부릅니다. 중심 화자를 파악하는 게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보통 어떤 글의 중심 화자는 어디 나오죠? 처음에 나오겠죠. 마지막에 나오지 않아요. 다 설명하고 맨 끝에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냐? 아니야. 1문단입니다. 1문단. 2문단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1문단에 중심 화자를 제시하게 돼 있어. 너무나 당연한 이치야. 왜냐면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를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1문단에서 중심화제 파악하는 게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나요? 아, 이 글은 유교사상, 그 중에서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에 대한 글이구나. 요거 파악하는 게첫 번째. 알겠나요?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을, 이거는 화제 제시를 했으면 그 화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 있죠. 화제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보 확인하기. 두 번째는 관점 파악하기.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의 종류가 몇 가지니? 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다 뭐라 그러냐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다섯 가지네요. 또는 융합까지. 여섯 가지네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 비문학의 글의 종류는 두 가지인 겁니다. 비문학이 뭐야? 문학이 아닌 글들이야. 근데 그 비문학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초딩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 정체는. 비문학이 뭐냐면 설명문, 논설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명문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설명문인 경우에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만 제대로 파악하면 돼요. 글쓴이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아요.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지. 그럴 때는 관점 파악을 잘해야 돼. 물론 이 관점은 글을 쓴 글쓴이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문에 등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는 뭘 하게 되냐면은 똑같아. 시소설하고 스토리라인.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글들은 크게 봤을 때 처음, 중간, 끝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화제 제시를 하고 중간 부분에서 화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부분에서 마무리하면서 지문을 끝내게 되어 있다고. 크게 봤을 때한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런 지문의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잘 봐요. 보통 여러분들이 익숙한 수업이 이거지. 1문단 쫙 읽어주고 나서 1문단 땡땡 소주제 써주면 환장하고 받아 적어요. 그 다음 2문단 또쫙 읽어줘. 그 다음에 땡땡 2문단 소주제 써주면 환장하고 받아 적어요.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각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적어주면 그거 받아쓰고 집에 가잖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겠다. 비문학 지문은 문학하고 다른 점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문이라면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면 만유인력의 전문가가 돼야 되나? 그렇지 않아. 왜냐면 시험장에 가면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의 흐름을 정리하는 이걸 두 번째로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시로 치면은 표현상의 특징, 소설로 치면 서술상의 특징. 비문학에서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지문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고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비문학도 똑같아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고 그다음 표현, 즉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한 문제 정도는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서술 방식 묻는 문제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비문학에서. 시에서는 잘해. 직유법, 여기 역설법 이런 거 잘하는데 비문학 안에서는 유독 내용 전개 방식을 못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 많이 싫어합니다, 애들이. 평상시에 이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런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비문학에 잘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이 뭐가 있느냐? 비문학에 잘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 하나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에 잘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 뭐 있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에 물어봤을 때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근데 비문학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본 적도 별로 없고 지문 읽으면서 그런 거 찾느라 고생한 적도 별로 없고 100% 출제되는 유형이야. 꼭 알아야 돼. 뭐 있어?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따오는 걸 인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또뭐 있어? 예시. 독자가 이해를 잘 못할까 봐 글쓴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시. 이런 게또 있어요. 또뭐 있어? 벌써 막히지? 이런 거 말하는 건데 뭐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정의도 있어 정의 뭐뭐란 뭐뭐뭐뭐를 말한다 개념 정의라고 하죠 또 인과도 있습니다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서술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과정도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 기술 지문은 주로 과정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죠 또 비교 대조도 있어요. 두 가지의 대상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교,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대조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병렬형도 있어요, 병렬.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는 병렬. 그다음 분류 분석도 있습니다. 종류를 나눠 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대상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분류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걸 통시적 구성이라고 그러죠. 통시. 이런 것도 있고. 많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비문학 수업에서 문제 해결 방식. 어떤 선생님들은 P, 뭐, PS,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 비교 대조형, 뭐 해가지고, 이두 가지 대상을 뭐 이항 대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독해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거든. 비교 대조형 지문으로 갈 경우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눈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서술 방식이 문제로 제시되기도 하는 거고. 알겠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알겠어? 유추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치? 자, 다음 네 번째. 글의 구조 파악하기. 이건 뭐냐면은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하기.
문단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문단에서 중심화제 제시하고 2문단에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3문단에서는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문단에 대해서 2, 3문단에서는 상술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2문단에 나온 맹자의 성선설과 3문단에 나온 순자의 성악설은 어떤 관계겠어? 무슨 관계겠니?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문단 간의 관계 파악.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문단 구조도 그리기. 문단의 구조도 그리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문단에서 화제 제시하고 2, 3문단으로 내용이 나뉘었다. 그 다음에 4문단에서 다시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5문단에서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이런 걸 문단 구조도라고 하죠. 요즘 수능 시험에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 초창기에는 문단 구조도가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왜 나왔었겠어? 그만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영어 시간에도. 거시 독해, 미시 독해. 나무를 보는 독해, 숲을 보는 독해. 이런 게 있습니다. 숲을 보는 독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와 어떤 중심 화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이 거시 독해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 미시 독해는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를 묻는 거지.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미시 독해와 관련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시 독해와 거시 독해를 동시에 할 줄 알려면 이런 거를 분석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독서 독해 기술 또는 최고난도 비문학으로 비문학 커리가 이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같이 적용해 볼 거고 알겠죠? 여기서는 이 분석법을 가지고 지문 분석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